근데 지금 현재 그 홍사 문화와 주변 문화 간의 어떤 그 교류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홍사 문화가 지금 현재 그 중국 문화, 이게 중국 문화라는 너무 이제 좀 방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문화에 끼친 영향도 혹시 밝혀진 게 있나요? 이게 이 북방 문화들은 예. 이 남방으로 내려가면은 문화들이 그 문화 요소들이 그 소멸되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요.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이 황하 유역이랑 그 홍산 문화 지역이랑은 근본적으로 삶의 자연적 조건이 많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그 이제 거기 가면은 척박한 지역들 같으면은 굴러온들의 백인들을 가끔 이제 꺼내고 그러는데, 이제 홍산 문화 지역하고 앙소 문화 지역을 보면은 앙소 문화 지역이 인구가 월등히 많아요. 인구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홍산 문화 지역에 간 사람들 그쪽이 이제 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앙소 문화 지역에서 발견되는 옷기들 있잖아요. 옷기 이런 건 홍산 문화 영향이라고 봅니다. 홍산 문화 영향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중국 학자들도 요새 인정을 하는 것 같던데, 인정을 하는 것 같던데, 그 옷기 문화, 그는 홍산 문화 영향을 받는 거로 보는데, 우리는 그게 옷기라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옷기는 하나의 그 돌이거든요. 돌을 다루는 기술들 있잖아요. 돌 다루는 기술들이 북방에 있다가 남방으로 옮겨져 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다른, 나중에 이제 왕소 문화 후기, 용산 문화, 뭐, 그 이후로 문화 발전하는데, 그돌 문화들이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옷기 문화는 이제 그 홍산 문화와 이제 그 앙소 문화가 이제 서로 영향을 뭐 줬다. 혹시 다른 측면에서 뭐 그런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나요?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쉽게 지금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그거를 좀 앙소 문화랑 홍산 문화랑 어떤 관계가 있겠나 해가지고 그 만표라든지 이런 유적들도 많이 그 확인을 가서 찾아가서 유물들 좀 보고 좀또 발굴장에서 이렇게 기동량도 해보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지금은 뚜렷이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나오는 건 없는데. 그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홍산 문화 지역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기후가 특히 추운 기후로 되면은 그 홍산 문화의 대부분 사람들은 따뜻한 기후를 찾아가요. 예를 들어서 홍산 문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평균 10도시에서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기후가 추워졌단 말이에요. 추워지면은 평균 기온 10도시 지역으로 옮겨가요. 그러면은 그 평균 기온 10도시 지역이 어디냐? 아마 남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기후가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면 또 평균 10도씩 기후 쪽으로 옮겨 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몸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놀랐던 거는 몽골에서 발굴을 하는데 그런 현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 자기 몸에 맞는 최적화 지역으로 왔다갈리 갔다리 이동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예. 이제 홍산 문화와 앙소 문화가 뭐 교류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렵겠네요. 그죠? 어렵죠. 예. 어쨌든 문화권끼리 영향은 뭐 주고받았다는 아, 그건 것은 우리가 100%죠. 그거는 뭐, 교류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문화 DNA라는 이제 표현도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우리가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이제 어떤 뭐 혈연적인 어떤 DNA라든가 이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문화들 간에도 이 문화 DNA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아니면 예. 생각합니다. 그 혈연적 DNA가 예. 기본 DNA는 맞는데 혈연적 DNA가 같다고 해서 종교적 DNA도 같은가요? 저 다른 문제거든요. 사람은 혈연적 DNA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자아 형성이 되면서부터는 그 문화 DNA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다가 집안에서도 종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바로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혈연적 DNA가 그로 작용을 해가지고 가족이라는 게 구성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종교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종교를 갖다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 안 따라가는 사람 사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 어떤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갈등이 조정이 되면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갈등은 대부분 조정되는 거 깊어지잖아요. 깊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큰그더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민족이라는 말과 국가라는 말은 분명히 구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저는 민족이라는 말은 그 사유 체계의 배타적인 행위를 하는 자그 집단을 민족이라고 보거든요. 그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는 보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태도에 그러면 전 세계가 보편적이에요. 왜? 배타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유대교는 똑같이 그 종교를 비슷하게 그 캐톨릭이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거기서 그 유대교에서 출발한다고 그러는데, 그 캐톨릭은 보편적이 보편 종교가 됐잖아요. 배타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유대교는 계속 배타적인 행위를 하니까 유대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결국은 유대인의 DNA. 그거는 그 유대인의 DNA는 혈연적 DNA보다는 유대교라는 종교 있죠. 종교적 DNA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화적 DNA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렇다면 이제 혹시 그 홍삼 문화의 DNA는 어디서 여러 찾을 수 군데로 있습니까? 홍산 문화 사람들이 하나를 가지고 살진 않았을 거예요. 고대는 그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산다는 것, 하나의 사유 체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니미즘적인 그런 요소도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이제 믿는 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대한 얘기, 또 땅에 대한 얘기, 또 인간에 대한 얘기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그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나는 홍산문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때 보면은 그 돌문화 그랬잖아요. 돌 다루는 문화. 돌 다루는 문화는 한국 쪽으로 온것 같아요. 돌 다루는 문화는. 그 박지원이 중국 가면서 그러잖아요. 야, 중국은 벽돌을 갖다가 9월에서 그 규격을 맞춰서 그 찍어내다 보니까 돈도 들고 이렇게 경제적인데, 우리는 아직도 돌 다듬고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벽돌 구워서 찍어내는 게 훨씬 그 경제적인 거 알아요. 경제적인 그 부분 아는데, 굳이 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난, 그거는 문화적인 DNA가 아니면 못 하는 거죠. 자, 고구려, 신라, 백제, 그돌 다루는 기술들. 고구려 돌 다루는 기술들, 고구려 그 고분들 있잖아요. 그 도움이나 신라 석굴암 도움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미 백제는 뭐예요? 벽돌로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그런데 고구려 사람, 신라 사람은 죽으라 사나다 돌 갖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은 석관을 쓰는 걸또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돌 가지고 무슨 문화를 만들어내고 돌에 대한 믿음, 이거는 한국민의 어떤 홍산 문화, 그 이전부터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DNA라고 봅니다. 특히 옷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 보면은 옛날에 금보다도 보석은 옥이었었어요. 옥이었었다니까요. 그게 다른 나라는 전 세계가 다 금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조선은 그 고려는 뭐 옥을 가지고 이제 더 숭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DNA가 우리한테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제 뭐 사실 DNA라는 게 이제 어느 한쪽으로만 흐른다는 건뭐 우리가 뭐다 알다시피 아니죠, 그거는 그건. 맞지 않고 이제 여러 쪽으로 이제 그 전파가 되긴 되지만 그게 이제 어떤 퍼센트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홍산문화의 어떤 돌문화는 그래도 이제 교수님 보기에는 이 한국적으로 많이 이어진 것 같다. 아, 예. 그건 참 우리가 예. 그 이제 홍산문화하고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실마리인 것도 같습니다. 뭐 그렇죠. 그래서 혈연적 DNA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정말 중요한 건 문화 DNA예요. 문화 DNA. 그건 굉장히